타프 설치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스크린 쉘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스킨을 입힐 수가 있어요. 네 개면은 지금 두 개면은 설치를 안 했어요. 지금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제 코트 텐트하고 간이 침대 일체를 시켰습니다. 아, 배에다가 물에 난지 캠핑장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 여름이고 비가 오고 엄청 왔었는데 현재 살짝 맑아졌어요. 또 저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피칭하고 쉴 생각입니다. 이제 도착을 했고요. 주차를 하고 체크인하고 짐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캠핑을 왔어요. 그래서 타프 치고 셀트 하나 하고 코트 텐트로 오늘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서 가능하면은 하루 때 이용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운티아 레카 타프는 길이가 4m에 폭이 350입니다. 그리고 메인이 230에 여기 사이드는 150인데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150, 한쪽은 200을 한번 피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프 설치는 끝났습니다. 오늘 설치할 스크린 셀터는 댐프예요. 세웠거든요. 이제 문은 완도 앞인데 이 스킨이 있어요. 쪽 스킨은 조금 이따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너무 더우니까 지금은 설치는 안 했는데 설치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쉘터 설치 이제 한 모습이고요. 입구를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여기서. 코트 텐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홀드리오 간이 침대에다가 가즈미 코트 텐트예요. 발을 끼워볼게요. 이 위에 가즈미 코트 텐트를 올릴 거예요. 이 가즈미 코트 텐트이고 간이 침대는 홀더리오예요. 자, 오늘은 코트 텐트하고 스크린 쉘터 댐프하고 가즈미 홀더리오하고 여기 이제 마운티아 레카 타프하고 이렇게 해서. 아, 비가 막 오려고 합니다. 난지 캠핑장 찾았는데요. 늦게 왔어요. 짐은 이제 막 갖다 놔놓고 세팅해야 되는데 비 쏟아질 것 같아요. 아, 배에다가 물에 배 이 광어 비가 오고 해가지고 쉘터 안에 2단짜리 있습니다. 조명, 렌탈. 오늘 선풍기 세대 나가. 어우, 하늘 구름이 비 오다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깜깜한데. 지금 댐프 셀터 아니고요.
아, 선풍기 하나 켜놓으니까 시원하네. 천국입니다. 지금 코트 텐트가 저쪽에 있는데, 이제 잘 때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쪽으로. 매미 소리 엄청 시끄러워. 저기 코트 텐트 램프하고 저쪽으로 바로 연결돼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나가고 들어가는 거는 저쪽으로 저 바로 가진 않고 다음 문을 개방해놨기 때문에 메시창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이쪽에 이제 셀트에서는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방향도 이제 아 이제 시원하네. 포토 텐트 내부인데요, 천정에 벤틸레이션 있고 그리고 이제 양문형입니다. 여기 이제 정문이고 여기 후문.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백에도 있고 머리 쪽에도 똑같이 저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메시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기는 좋아요. 요건 이제 쭉 눌러버리면은 요걸로 이제 됩니다. 이 완전히 잠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자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텐트에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막 일어났는데 아직 해는 안 뜨는데 하늘이 흐리네요. 만지 캠핑장입니다. 아, 아침에 지금 막 일어났어요. 한번 쭉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데크존 쪽은 거의 다 찼는데 이쪽 일반 사이트 쪽에도 찼었는데 밤에 대부분 갔어요. 비 살짝 오고 그래가지고. 잠자리입니다.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인가 봅니다. 아, 조금 있다가 소나기 내린다고 그랬어요. 아, 빨리 철수를 해야 될 듯해. 코트 텐트부터 철수를 해야 될 듯합니다. 아,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구름 사이로 조금 있다가 소나기 올 겁니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미치겠어.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갑니다. 비가 막 오다가 또 그쳤네.